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금전운에 대해서 픽업타로 리딩 시작할 거고요. 원하시는 기호 선택하시고 타임라인 가셔서 리딩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미래보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다이아를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금전운 타로 리딩 시작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타고난 우리 금님들의 금전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운이 타고나고 금전이 끊기지 않는다.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은 운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금전을 쌓아놓고 싶으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위로 올라가야지 그 금전이 자연스럽게 쌓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서비스업, 회사, 행정, 에이전시, 대행 서비스.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돈을 벌거나 돈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특히 투자, 관리 쪽 분야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회사 쪽으로 이용을 해보시라라고 추천드릴게요. 자, 나의 현재 상황, 금님들의 현재 금전 상황을 본다고 하면 다 막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쪽으로 방향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이닥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걸 처리하다 보면 금전수가 막히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만나는 일을 좋아하시다 보니, 사교 관계에 금전 쓸 일이 많다라고도 나와요. 술도 좋아하실 가능성 높고요. 술, 커피, 수다. 금전이 흐르게 되어 있다라고, 금전운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요. 본인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갈피를 잡지 못한다.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금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생각이 멈춰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답답하시겠어요, 금님들? 생각이 금가루가 되겠어요. 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확실히 사람을 모아야 되고 내 주변에 인덕이 쌓여야지 사람이 모이지만 현재 과거에 인덕이 전혀 쌓여 있지 않았다. 싸움과 갈등, 이별의 상황이 놓여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분명 금전을 모을 기회나 제안들은 충분히 왔었는데 그 제안을 멀찌감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나오네요. 아마 일적인 부분에서일 가능성 높고요. 금님들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과 금님들이 호감이 있던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금님들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들은 금님들이 눈치채지 못하다 보니 이별을 고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 금님이 호감이 갔던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인연이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 과거에 이별했던 상황이 너무 많았지 않았을까? 일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인덕, 내 주변 사람들이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다. 라고도 나오고 있어요. 사람 관리, 상황 관리, 많이 미흡하다. 그게 금전을 새 나가게 한다. 네. 자, 현재 상황. 삼각관계. 삼각관계. 금전이 오고 가는 그 상황이라던가, 선택을 잘못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를 얻고자 하는 상황에 두 가지의 선택 기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상황.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판단이 조금 흐릿하고 있지 않았을까? 사람 갈등에서 너무 정신이 없어 보이고요. 금전을 모으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지 사람과 금전의 관계가 너무 맞물려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시기가 너무 좋지도 않고 내 욕심에 상황이 싸움이나 갈등으로만 번지고 있는 상황. 선택이 아니라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계속 끌려가거나 우유부단하던가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왔지 않았을까. 미래에는 주변에 갈등들은 모두 정리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 금전적인 부분에서 뿔릴 생각보다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세. 그리고 차라리 안 만나고 사람이 없는 게 나아. 혼자 있는 게 편해. 라고 본인이 만족스럽게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제안은 끊임없이 와요. 기본적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팔자기 때문에 혼자서 편하게 지내고 싶고 혼자 있고 싶다는 그 상황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으실 겁니다. 휴식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금님에게 호감을 갖고 직접적으로 제안하러 오실 거예요. 다가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잘 다루셔야 되는데 사람들을 다루지 못하다 보니 앞으로 내 미래에서도 사람들이 오면서 금전이 쌓일 기회를 스스로가 놓치고 계신다. 놓치고 계실 것이다. 지금보다 과거에 훨씬 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았었을 거고요. 그 트라우마로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쭉쭉쭉 혼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계속 생길 것이다. 상황적인 부분에서도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처리가 된 게 아무것도 없다.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 시그니처 카드 가겠습니다. 자, 미래에 분명히 금님들에게 남자가 좋은 제안을 들고 많이 찾아오실 것이다. 여자보다는요. 그리고 시그니처 카드를 봤을 땐 금전을 뿔리기보다는 집착하고 가지고 있는 금전의 예민한 상태, 옹고지심,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 이 상황에 더 내려가지만 않으면 좋겠어. 그냥 지금 만족해. 충분해. 이 감정이 더 크실 거고요. 움직이지 않는다. 막혀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금전적인 활동은 전혀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금전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단절시키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또한 계산하고 계산한다. 추후에는 문서원도 들어올 것이고 법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에서 능수능란하게 내가 금전을 뿔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도 나와요. 사람 관계에서 문서를 활용하라. 금전에 대한 집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있다는 거 잘 알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고요. 지금 조금만 지나가면 힘든 상황 한꺼풀 꺾여지니 걱정 마시고요. 남자 한 분이 좋은 제안을 하러 오신다. 놓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럼 다이아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금전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전반적으로 인생에 걸친 금전운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0번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 금님들의 금전운 타로 리딩 시작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타고난 금전운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 금님들. 밤에 상념에 갇힐 때 금전운이 온다. 밤에 금전이 모이는 일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밤에 학문적인 활동을 한다던가 밤에 사교적인 활동을 한다던가 기본적으로 밤이어야 돼요. 밤에 활동해야지 내가 금전운이 쌓인다고 하니 낮에는 조금 많이 기운이 딸리지 않았을까. 그동안 낮이 나랑 안 맞아.
낮에 뭔가 일을 하고 금전적인 활동, 머리도 잘 안 굴러가는 상황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금전운이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부를 해도 거기서 뭐 술 장사, 물 장사, 커피 장사, 사교, 사람들을 만나는 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밤이어야 된대요. 오, 신기하게 나오네요. 낮일은 안 맞아. 그리고 낮에 활동하는 종목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편집을 할 때, 촬영을 할 때 밤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카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산책을 해도 일을 해도 저도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금전운이 밤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다고요. 자, 그럼 현재 우리 근님들이 상황이 어떨까? 화려하신데요. 이상주의고 자기를 꾸미는데 집중하고 있다. 사교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금전에는 조금 관심이 없다라고도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돈은 벌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돈이 많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팍 떠오르진 않는다. 지금 0번 선택해주신 금님들은 금전운에 대해서 조금 막연한 상태이지 않을까. 뭔가 미래의 비전 또는 통장 상태보다는 내 감정, 내 사교, 내 인맥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뭔가 비전은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남들이 봤을 때는 언니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다. 근데 그 이상 이 사람한테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했을 때는 노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도 금전운은 좋으시고 가지고 있는 돈복은 아직 여유롭다. 아예 돈이 없진 않다. 돈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이고 내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아서 남들이 금님을 봤을 때는 아 정말 재밌고 좋고 즐겁고 아름다우신 분이다 라고는 하지만 이분과 사업이나 비전 쟤는 반드시 미래에 잘 될 거야 이런 감정은 들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이 금님을 봤을 때. 자, 그럼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금님들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윤택하고 내가 쓰는 데에는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소소하게 내 사교 활동, 만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금님들이 큰 돈을 욕심내진 않아요. 그냥 소소하게 사람 만나고 내 직업이 잘 맞고 그 다음에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나아갈 정도만의 금전 욕심이 조금 날 정도라고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금전운이 좋으셔서 서류의 계약,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비즈니스를 했어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인복도 있으시기 때문에 타고나게 금전운도 좋고 인복도 있으셔서 누군가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이게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특별히 사기를 당한다던가 뒤통수를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비즈니스를 제안한다던가 누군가 나에게 제안을 해서 다가오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금님분들은 일적인 부분에서도 지고지순하게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경력이 쌓였고 남들이 봤을 때 금님들의 경력, 능력, 세월에 쌓인 경력치에 탐이 나서 무언가 제안하러 온다, 제안하러 왔다. 이게 금전으로 풀린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좋은 제안이실 것 같고요. 이걸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금전운이 쌓일 가능성도 높으세요. 인복, 금전운이 굉장히 타고나신 분이시고 당장 내가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예쁘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금님들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리딩이 되고 있고요. 자, 미래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호기심. 이 제안을 받든 안 받든
지금 가지고 계신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 내가 충분히 자격이기 때문에 누군가 제안이 오고 그 제안이 금전운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 없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는 전혀 다르게 미래에는 새로운 것을 뭔가 도전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새롭게 도전하면서 금전적 수입도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첫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호기심 금전이 트일 것이다. 다른 루트로 금님들이 스스로 선택한 상황이시고요. 호기심에 가슴이 뛰는 즉흥적인 방향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조심하시라. 저는 모험을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금님들이 새로운 시작을 함으로써 단순히 모험으로 그칠까봐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전혀 준비 없이 시작을 하는 상황이시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즉흥적인 감정에 금전이 새나갈 가능성은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낮보다는 밤에 일하시는 게 훨씬 잘 맞으시고요. 금님들이 스타카드가 나온 거 보니 지금도 밤에 돈을 벌고 있거나 수익을 얻고 계시고 있고요. 그게 잘 맞으실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일은 낮에 시작한다고 하니 저는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새로운 시작, 단순한 호기심, 낮에 일이 시작된다. 자, 시그니처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막 금전에 대한 호기심은 시작되었지만 호기심은 호기심일 뿐 무언가 도전하지 말라라는 게 제 대답이고요. 지금 초기 단계니까 조금 알아보시는 게 차라리 나으시고 남들보단 나에게 집중되시는 분이다 보니 상황을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배워나가야 되는 단계이지 않을까. 섣부른 결정은 하지 마시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금전을 불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파악부터 먼저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0번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미래보살이었습니다. 안녕! 둘, 셋. 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클로버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금전운 타로 리딩 시작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님들의 타고난 금전운은 어디서 올까요? 물장사라고 나오네요. 사람장사, 물장사, 카페, 유흥, 사교, 술집. 딱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람 장사 하셔야 되고요. 물 장사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미친 듯이 많이 벌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타고나신 분들이세요. 만약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또는 내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이런 업종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엔터테인먼트라던가 술, 맥주, 소주 그런 회사에 투자하시는 것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님들의 현재 상황. 일한다고 바빠요. 일이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니 막혀있다. 지금 상황은 내가 흘러간 대로 흐르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선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 지금 금전 상황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상황이 막혀있어서 저 돈 없어요.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 떠보니 통장에는 결국엔 제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돈이 들어오면 계속 새 나간다. 배고픈 상황은 없었지만 이게 지하철이잖아요. 통장에 돈이 잠시 정차하다 간다. 뭐 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뭔가 뚜렷하게 금전이 확 나타나거나
오른다는 느낌도 전혀 없고요. 승진의 느낌이라던가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금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 보여요. 주어진 여건에서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인생이 시덥지 않다. 왠지 회사에 다니실 것 같고요. 회사에 다니신다고 하면 그게 돈이 안 돼. 또 회사를 다니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그게 내 적성에 너무 안 맞아서 힘들다. 금전도 안 보인다. 적성에도 안 맞다. 저는 돈이 안 보여보다는 금님들이 선택하신 직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출근하고 달달이 월급 받는 게 전부야. 그리고 뭔가 비전도 없어. 내 적성에도 안 맞고. 자, 과거의 금전운은 의욕적이고 하고 싶은 거 많고 내가 만능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도 많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금님들은 다재다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놀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 노는 걸로도 돈을 벌 수 있고 사교, 사람들 사이에서 술잔, 물잔이 오고 갔을 때 그 순간 금전이 모이는 사람이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과거에서부터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많았다. 다재다능한 스타일. 그러나 내 고집이 꺾이진 않는다. 독고다이인 가능성도 높아요. 내 인생은 이래야 돼. 내 직업은 이래야 돼. 내 금전은 이래야 돼. 좀 고지식하고 꿋꿋하고 보수적인 성향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고집 엄청 세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나쁘다고는 안 나오거든요. 그냥 단지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이렇게 이렇게 살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이 쌓이진 않았다. 내 능력은 많았지만 그걸 한껏 펼치기에는 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았을까. 과거의 돈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지 않았을까라고도 나오고요. 기회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다. 차라리 초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분명 다재다능하셨던 분이 적성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굉장히 고지식했고 남들이 했던 거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우리 금민들은 장사를 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사람들 만나면서. 하지만 독고다이였으니까 과거의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왔다. 삶의 가치를 잘 못 느끼겠다. 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자, 현실. 지금 어떤 식으로 할까? 죽어라 일하고 있어요. 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봤을 때는 일단 능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에도 치여있고 그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금전이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내에서는 마르지 않은 샘물, 내가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스스로 벌어가야 되는 상황.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일 안 하면 돈이 없어, 돈이 끊겨 라고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일을 그만둘 수 없고 일을 계속해야 되고 일을 안 하면 금전이 막힌다. 큰 돈 벌기에는 인생 글렀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 하고 있는 종목도 잘 처리하고 계시거든요. 지팡이 왕, 일의 왕이고 검의 에이스. 그러다 보니 아마 종목을 변경시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하시고 있는 분야를 마스터하다 보니까 다른 걸로 바꾸기에는 무섭고 업종 변경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내가 한 분야에 마스터하기까지 걸렸던 시간 이런 거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아깝다. 네. 자, 그럼 미래 어떻게 될까? 일단 결론은 미래에 돈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 건데 아니면 만족을 해요.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개고생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적게 벌더라도 행복한 삶을 선택하신다. 그리고 차라리 놀면서 돈 버는
기회는 생기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일을 놓든 놓지 않든 간에요. 오, 사교적인 부분에서는 타고나신 분이세요. 자, 시그니처 카드 가겠습니다. 되게 보수적이고 고수적이고 고지식한 성향이시다 보니까 금님들이 좀 보수적인 태도로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물장사라던가 사교적인 금전을 벌 기회가 분명히 오실 거예요. 여러 번. 그러나 지금은 거절돼 있는 상태. 금전운이 조금 막혀있지 않았을까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요. 좀 놀아야지 금전운이 풀린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클로버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금전운 여기까지 볼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2번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 금님들의 금전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전반적인 이야기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타고난 금전운 이야기해 볼게요. 타고난 금전운은 영업을 하셔야 되고 돌아다니셔야 되고 역마살이 있고요. 돌아다니지 않는 경우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금전이 돌지 않는다, 금전이 쌓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타고난 역마살, 영업쟁이, 해외운도 분명히 보이고요. 가만히 사무실에서 돈을 벌고 있진 않다. 사무실에 앉아서 장인처럼 돈을 벌 수 있는 팔자는 아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인 거죠. 돌아다니셔야 되고요. 영업하셔야 돼요. 장사도 괜찮고 영업 부서 또는 사장 갇혀서 일하지 않아야 되고 말재간도 좋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돈이 쌓인다. 앉아서 꿍식꿍식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 금님들의 현재 상황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금님들은 앉아있고요. 굉장히 답답하시다. 뛰어다녀야 되는데 앉아서 뭐하고 있을까? 내가 뭐하고 있는 상황이지? 숨통이 꽉 막히지 않았을까? 코로나라서 더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선택의 여지는 없잖아요.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 인터넷 속에서 수익을 찾는다고 하니 찾아낸다고도 하고요.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답답하셔도 이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영업의 방법을 바꾸신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영업인 거고 은둔자, 어둠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사람. 당분간은 이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이 조금 덜하다. 차라리 해외로 가셔가지고 일을 받아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인터넷 속에서 아마존 또는 뭐 중국, 미국 이렇게 납품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예를 들어요. 그리고 금전운이 나쁘진 않으세요. 방향성이 좋아서 수입은 끊기진 않고 금님들이 본인이 무엇에 잘 맞는지 확실히 잘 알고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떠돌아다니셨네요. 아마 기존에 했던 일을 어느 정도 접어야 되는 상황이 왔었을 거고 그게 100% 다 접지도 못하고 나오면서 수익도 조금 포기했다. 미련이 있었던 상황, 거기에 내가 손해를 봤어야 되는 금전. 과거의 금전은 나쁘진 않으셨어요. 단지 과거에 크게 정리를 했던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손해를 봤다. 금전적인 손해. 그리고 금전을 좀 안일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좀 물쓰듯 돈을 썼던 적이 있었다. 돈이 많이 샜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손해를 봤어야 됐고 사교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노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노는 것에 의해서 내가 돈을 많이 썼다. 그래서 금전이 많이 새 나갔다. 쫄딱 망했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쌓인 게 없고 가진 게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나오네요. 자,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답답하고 답답하고 답답하다.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쵸? 갇혀있는 거 적성에 전혀 안 맞고요. 그렇다고 돈이 역시 떨어진 건 아니에요. 돈은 과거보다 지금이 차라리 낫고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영업하고 계시는 거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은 과거보다 금융들이 금전적인 여유가 많으세요. 그 이유가 좀 갇혀서 돈을 쓰질 못해. 누굴 만나지도 못하고요. 이동을 하면서 흐르는 돈이 없다. 그러나 난 너무 답답해. 라고 나오고 있고요. 집안에서 갇혀서 일을 하는 게 내 적성에 너무 안 맞아. 이걸로 큰 돈이 벌릴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좀 갇혀있고 멈춰있고 쉬어가는 단계에서 금전이 과거보다는 훨씬 새 나가진 않거든요. 내가 조금 답답할 뿐이지. 그리고 어차피 영업하시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새롭게 내 일로 만든다. 지금 사업하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사업을 좀더 확장시키실 거고요. 지금 직장인이시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던 일을 내 걸로, 내 사업으로 하게 된다.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초석이 된다. 타고난 운명대로 영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금님들의 팔자를 얘기하고 있네요. 금전운은 특별히 나쁘진 않으세요. 근데 새 나가는 거는 타고나게 좀 돈 쓰는 게 해퍼서 그렇지. 일을 놓치지 않기만 하면 충분히 금전운이 계속 모일 것이고 이쪽 일을 하다 보면 큰돈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하시고 계신 일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 감정 조율 잘 하셔가지고 지금 상황 잘 버티고 나가셔야지 내가 사장이든 회사든 할 수 있고 그렇게 금전운이 치고 나간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우유부단하고 답답한 상태란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금전적인 부분에서 우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직업적이구나, 적성적인 부분과 맞물려져 있고 내가 돌아다니지 못하고 돈을 쓰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지금은 금전운에 더 좋으시고요. 멈춰있기 때문에 금전운이 모이고 멈춰있기 때문에 내 실력이 쌓이는 단계라고 하시면 돼요. 어차피 내 일을 하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 일의 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금전운은 일을 하다 보면 트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선택해 주신 우리 금님 금전운 여기까지 볼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 안녕!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별반 선택해 주신 우리 금님들의 금전운 타로 리딩 시작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타고난 우리 금님들의 금전운을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타고난 금전운은 많지는 않으세요. 금전보다는 명예의 욕심이 더 강하시고요. 금전은 내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자존심 타입이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금전을 갖고 싶으면 명예를 잡아라. 이름값을 높여라. 이럴 경우에는 법률, 정치, 연예인, 인기인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여기도 사람들 사이, 사람들에게서 금님들의 이름이 오고 가야지 금전운이 풀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명예를 지키는 쪽이 금전의 방향이나 흐름이 더 좋아지실 거다. 라고 조언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 금님들의 상황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금님들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신경이 사교에 계속 쏠려 있다. 예술, 문화, 사교. 내 이름이 팔려야 되는데 내 이름이 팔리는 것보다 문화생활에 지금 많이 쏠려 있다. 그쪽에서 돈을 벌고 계신다 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게 있어요. 예술 쪽 분야면 나쁘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름을 오고 가야 되고 내 명함이 왔다 갔다 걸어야지 금전운이 풀린다니까. 예술도 어떻게 보면 인기인이 되고 스타가 되고 연예인이 되실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업이나 환경에서 충분히 가능하시다. 기회는 있다. 그리고 금전활동 또한 예술 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여행업도 잘 맞으실 거고요. 라고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럼 과거 볼게요. 일 처리가 빨리 되는데 이게 내 사업이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면 돈이 많이 벌었을 것이고, 내 사업이 아니라 회사 밑에 있는다고 하면 내가 이름값을 날리는 정도까지 보이네요. 과거에 금전은 없었지만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는 초석을 충분히 만들었다. 만족스러운 상황이었다. 프로젝트라던가 일, 커리어, 경력, 금전, 모든 것들이 내가 금전을 쌓기 위한 초석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일도 많았고 그리고 그게 잘 처리가 되었다. 좋은데요? 그러나 금전은 없었다. 초석일 뿐. 자, 현재 어떤 식으로 갈까요? 놀고 계시네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연애를 하고 계시는 상황 또는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내가 일에 좀 안일하지 않았을까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갑자기 종목이 바뀐다던가 물장사를 한다던가 하는 상황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일에 지쳐 있어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누군가를 열심히 만나고 계시는데 그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금님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금전이 새나가고 갈피를 잃는다라는 타입이세요. 혼자서 독고다이로 가셔야지 그게 정답인 스타일. 그래서 금전이 있다 없다? 없다. 과거에 했던 그 초석들은 다 어디 갔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사람 만나면서 놀고 있다. 근데 그게 나쁘다 좋다 봤을 때는 저는 중립이라 보고 있어요. 이 과정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나쁘진 않아요. 나름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수익이 난다 안 난다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수익은 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내게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 이름값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자, 미래에 어떤 식으로 갈까요? 지금 연애에 빠져있다. 또는 내가 로맨스 쪽인 부분에서 수익을 얻을 기회는 있다. 연애소설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결혼이나 인연을 맺으면서 내가 수익을 낼 가능성도 높고, 결혼도 하나의 비즈니스고요. 쩐이고요. 잘 되면 나의 팔자가 바뀌어지는 건 맞거든요. 우리 금님, 분명히 결혼이나 인연을 맺음으로써 수익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사람을 만나면서 결혼까지의 운도 없고 그 결혼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도 나오고 있어요. 사람과의 계약으로 인해서 수익이 온다. 배우자가 돈이 많다. 그렇지만 나쁘게 보면요, 배우자에 의해서 나락으로 빠진다라고도 나옵니다. 아마 결혼운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그 결혼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라고 하면 새로운 인연이 오실 가능성도 높고요. 돌싱, 재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그분 잡는 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단지 1년이면 만나고 1년이 아니면 헤어진다. 이 개념에서 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지만 타로 리딩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일단 악마 카드를 저는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잘못하면 나쁘게 나오고 있고요. 상대방의 인연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결혼 찬성합니다. 자, 시그니처 카드 갈게요. 와우. 결혼하면서 긍정운이 열린다. 되게 신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투자, 내가 돈을 불려 나갔을 때는 차라리 독고다이가 나오시고요. 내가 판단하는 그 길이 맞다고 하면 그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사업 분명히 끼가 있으시고요. 금전에 대한 안목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지금 연애 쪽 부분 또는 감정적인 부분에 앞서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그분이 금님들의 금전운을 굉장히 많이 열어둘 것이다. 축하드립니다. 한쪽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강압적일 가능성 높고요. 그게 금님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어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별반 선택해주신 우리 금님들의 타로 리딩 금전운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